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첩의 제약이 숨겨진 호재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이 숨겨진 호재가 일단 나왔죠. SMEB 임상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일단 나왔습니다. 일첩이와 주가 흐름이 반대 방향이죠. HLB는 너는 내 대로 가라, 나는 내갈길 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떠한 숨겨진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HLB 뭐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죠. 제가 괜히 엘스가 아닙니다. 숨겨진 호재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호재가 바로 나오죠. 자, SMEB 임상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HLB 오늘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좀 약하죠. 지금 5월달에 임상 이 가남 신청을 할 계획이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미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버렸죠.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기 때문에 HLB는 이 방향성을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HLB 제약 지금 이 호재가 나오고 1%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죠.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추세가 좋습니다.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방향을 위로 잡고 있죠. 그래서 HLB 그룹에 투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은 HLB 그룹 중에 HLB 제약이 가장 좋습니다. HLB 제약.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가 가장 좋다. 이두 개는 괜찮습니다. 이두 개는. 테라피틱스는 무증이라는 호재가 있죠. 그래서 이평선 다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얘는 무증 호재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흔들어 댄다고 해도 계속 홀딩을 할 만한 상황이다. 홀딩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노터스도 이제 계속 이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장난질 치죠. 뭐 이런 거는 단타를 쳐도 되는 그런 움직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워낙에 바닥권이니까. 자, 그리고 글로벌도 지금 좀 올라서고 있는데, 글로벌도 지금 공매도가 없죠. 얘도 공매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올라서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HLB하고 생명과학은 좀 별로죠. 근데 생명과학은 일단은 낙폭이 아주 큰 상태에다가 엘도속의 흐름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평선 다 붕괴되고 올랐던 거 일단 다 토해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할 매수 이제 서서히 뭐 예를 들면 한 10일 정도, 10주를 산다 그러면 하루에 한 주씩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좀 봐야 됩니다. HLB는 지금 HLB가 차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HLB 특유의 엘도수 흐름이 완성이 안 됐죠. 이평선은 반드시 붕괴시키고 내려가겠다. 지금 이 우리나라 공매도는 거의 뭐 신이라 그랬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이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보면은 계속 붕괴를 다 시키죠. 이번에 붕괴를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얘들이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라피틱스 좋죠. 테라피틱스는 지금 무증 호재 때문에 얘는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대로 올라가죠. 제가 간다면 가는 겁니다. 간다면 가는 거고 못 간다면은 못 가죠. 거의 지금까지 거의 100%죠. 자, 그리고 제약도 괜찮습니다. 제약도 일단 위험봉이 나오고 있지만 괜찮다. 얘도 이제 이평선을 뚫고 방향을 위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차트 모양이 괜찮죠.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테라피틱스 아주 좋습니다. 테라피틱스 이 무증의 힘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죠.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작업이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돌아서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얘는 괜찮습니다. 좀 눌러주면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 또 많이 내렸으니까 이렇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HLB보다는 좀 낫습니다. HLB보다는 좀 낫긴 한데 이제 문제는 HLB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라고 하면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얘도 크게 상승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속 밑으로 크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볼수 있죠.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내린다고 해도 계속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되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HLB 문제죠. HLB는 지금 뭐 0.3% 정도 100원 오르고 있는데 자, 얘는 힘이 없죠. 힘이 좀 없습니다. 지금 1도속의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뭐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된 상태라서 이제 좀 밑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인가 이렇게도 좀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세가 그래도 상방으로 좀 올라가려는 힘이 좀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테라퓨틱스는 뭐 확실하죠. 무증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좋다. 자, 이첩이 이제 올라서다가 다시 다 빠지고 있죠.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코스닥은 외인하고 기관이 1,000억이나 벌써 외인이 팔고 있고 기관이 25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가기가 어렵죠. 지금 이 미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또 아니죠. 테슬라라 이거 반도체 좀 올라섰는데 지금 여전히 고용률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실업률이 지금 3.4% 반세기 최저치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나마 나스닥이 반도체가 좀 올라가면서 0.4% 좀 올라섰지만 다우는 0.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추세를 형성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여전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좀더 강하게 오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장기 지속형 HLB 제약 장기지역형 주사제 SMEB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임상 진입했다. 자사가 구축한 SMEB 플랫폼 기술로 여러 질환 타겟하는 주사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자 이런 소식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HLB하고 조금 주가 흐름이 다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BMS의 세계적인 먹는 혈전증 치료제 엘리퀴스를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다. 시트리 이 김한주 박사가 HB제약에 회사 매각한 뒤에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SMEB 개발을 완주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국내 임상 일상. 자, 이 소식으로 일단은 숨겨진 소식으로 호재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좀 강세고 HLB는 여전히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1도속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학은 오늘 이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죠. 공매 금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좀 받치는 그런 모습인데
HLB가 올라가지 못하면 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위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두고 아주 천천히 지금 올라갈 만한 호재가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게 현재 HLB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HLB는 지금 1도속의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